돌연변이는 진화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어려워 인트로가.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어쿠스틱계의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연변이라는 게뭐 진화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뭐 뭐 종이 뭐 거의 뭐 작살나는 그런 개념 뭐지? 뭐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뭐그 돌연변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종이 원래 엄청나게 취약했던 그런 뭐 유전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완전히 그 저거를 갖고 있는 면역을 갖고 있는 완전히 그 종의 발전을 위한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원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없었던 뭔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나쁜 돌연변이가 그럴 있을 수도 수도 있고 있죠. 그런데 돌연변이가 진화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 테일러의 T5Z에다가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대답을 좀 회피하고 싶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시도로서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아요.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딱이 모델만 놓고 보자면 물론 다 되긴 합니다만 어디까지 다 되는 거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사람마다 선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 모델을 보긴 봤어요, 저도. 이제 테일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런 기타도 있구나. 이렇게 보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리뷰를 처음 해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되게 좋은 맥가이버 칼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기념품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맥가이버 칼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냥 칼 쓰지. 거기서 굳이 칼을 꺼내갖고 칼을 쓰겠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되게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이 기타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리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자기만의 생각을 잡는 데 방해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유저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죠. 기타 쪽에 있는 그 일렉이든 그 어쿠스틱이든 기타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보수적이에요. 맞아요. 상당히 그래서 보수적이셔서 저하고 비슷하지 그럼요. 그걸 않을까 알고 있기 싶어요.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탓이 아니고 당신들 탓이다. 이야, 책임져도 빠른데? 라는 이야기를 우와, 하고자 제가 인성, 우와. 아 인성 터지죠 제가 또 와, 터져. 그렇습니다. 남 탓하는 리뷰어 아, 감사합니다. 네 어쿠스틱 타임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뭐 그죠 보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걸뭐 우리가 어떻게 해줘. 다 같이 보수적인 걸 좋아요. 그렇습니다. 병호 선생님 질색팔색 하셨을 거야. 이게 아, 뭐냐고 이게 황 선생 그렇습니다. 갖다 줘. 황승세 갖다 주라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없던 금장들이 좀 생기고 금세로 스펙들이 약간 바뀌었죠? 달라졌어요. 429만원에서 475만원으로 약 46만원, 46만원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2.40에서 2.41로 10g 올라갔고요. 50ml 두께 75mm, 12플랫 뒷둘레 해서 결국에는 사이즈는 그냥 완전히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쉐입은 T5Z 쉐입 똑같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위에가 저거였잖아요. 그 우리 조청 에디션 맞아요. 해갖고 멀리시즈 버스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커스텀으로 상판이 하와이안 코어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퀼티드 메이플이었어요. 그래서 나 하와이안 그렇죠. 코어가 맞아요. 들어가면서 약간 사운드의 기조가 살짝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또이 테일러가 코어를 잘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네,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급형의 코어 기타들을 원래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이 소리가 좀더잘 사운드가 나려나? 어쿠스틱 소리가 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치쿠퍼에는 똑같이 샤펠레 피니쉬, 폴리우레탄 피니쉬 4개, 샤펠레 헤드머신에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인데 금장이고요. 나머지는 상판 빼고 목재는 동일합니다. 너트너비 43mm고요. 지판 에보니 그리고 스케일 길이 631.825mm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는 천문어 스케일 길이고요. 근데 프렛은 21 전보 프렛입니다. 넥 픽업은 히든 사마리움 코발트 험버커 안 보여요, 넥은. 그리고 미들 픽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저 브릿지 밑에 박혀 있는 피에조 피해줘. 스타일의 네, 픽업인데 요게 다이나믹 바디 센서. 그다음에 브릿지 쪽이 사마리움 코발트 험버커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립스틱 픽업 똑같은 디자인인데 금장으로 색상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픽업 설명과 그 셀렉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 드렸는데 그거 먼저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은 요거 이번
편 리뷰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편에 따로 설명 없이 바로 그냥 네. 1, 2, 3, 4, 5단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통소리는 컨덴서로 듣지 않고요. 바로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혹시나 코아 소리가 들릴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괜히 하자 그랬나? 예. 네. 좋습니다. 뭐 약간 뭐 코아 향기 나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5단이에요. 오! 코아 소리 난다. 있어요. 여기 있다. 오! 코아 있어요. 소리 나죠? 네. 저희 좀 줄여볼게요. 로우 좀 줄이고 하이 좀 들어서 좀 더 어쿠스틱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바디에서 줄였고요. 네. 앰프에서도 살짝 톤 좀 잡아볼게요. 네. 아. 오. 어쿠스 소리가 확실히 좋다. 코아 소리가 들린다. 그러네요. 커스텀이네요. 네. 네. 의미가 좀 들리네요. 있는 어쿠스틱 사운드가 나옵니다. 네. 느낌 확실히 좀 네. 달라요. 그다음 또 2단 4단만 체크해 볼게요. 네. 네. 2단. 2단이 요게 험버커랑 험버커 브릿지 저기 넥 쪽 패럴렐 맞아요입니다. 네.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네. 그냥 힘 있는 어쿠스틱 뭐 할로우 소리도 좀 나고요. 좋아요. 4단 브릿지 넥 온리. 네. 네. 힘 팬 어쿠스틱. 네. 여기서 5단 다시 한번 들어보죠. 완전 어쿠스틱이네. 네, 어쿠스틱 사운드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일렉으로 다시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도 클린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5단보다는 역시 확실히 좀 2, 3, 4단 쪽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브릿지만 혼자 따로 나오거나 저기 아예 1단 쪽은 조금 셌어요. 사운드가. 맞아요. 1부터 그냥 쭉 훑어볼게요. 훨씬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브릿지가 이거는 뭐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괜찮습니다. 오,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네, 좋아요. 그냥 브릿지 일렉 같은 느낌 딱 나는데요. 맞아요. 네. 그다음 2단 요 패럴렐. 오, 어쿠스틱 소리 섞여 나는 느낌인데. 오, 난다. 훨씬 가볍죠. 그다음 3단 요게 브릿지 온리. 그렇죠. 이건 그냥 완전 일렉. 네, 요거는 이렇게 칠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르페지오 그렇죠. 같은 거 쳐야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쳐야죠. 그렇죠. 아, 18 라이프. 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그다음 티 내고 나네요. 브릿지 사운드가. 넥입니다. 넥 온리. 야, 이거 뭐 이건 좋다. 넥이 좋은데? 넥이 어쿠스틱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네요. 오, 좋다. 넥 플러스 피해줘는 그럼 얼마나 어쿠스틱 같으려고. 들어볼게요. 이게 넥 플러스 피해줘. 5번. 네. 오케이. 에잉? 코어 소리. 코어 소리. 아, 이게 오히려 더 깽! 네. 코어 소리. 여기서는 어쿠스틱 내려면 5단 아니고 4단이다. 4단이 이게 훨씬 좋은데요? 훨씬 좋아. 오, 이거 자글자글하게 따라 나오는 사운드가 넥이 짱이네. 이거는 5를 버려 그냥 일렉으로 오는 순간. 그렇죠. 네, 4까지만 딱 써야 되겠네요. 여기 4번까지가 딱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4가 진짜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탁월한 사운드. 자, 이번에는 바로 브릿지 쪽으로 가서 디스토션 신나게 한번 밟아볼게요. 디스토션. 디스토션 좋아요. 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속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 속주! 오, 아, 이런 거 해야 돼? 아, 잘한다. 어우, 잘 못해요. 그럴싸한데요? 아, 네. 어때요? 와!
힘들어. 아, 좋습니다. 황명음이 치는 일렉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그리고 일렉 사운드만 갖고 얘기를 해도 이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브릿지 사운드 훨씬 더 좋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약간 따뜻한 느낌의 세미 할로우 사운드 만들어서 톤 좀 깎고 핑거로 살짝살짝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런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크런치 들어볼게요. 네, 크런치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3단에서 크런치 소리. 이게 일렉이든 어쿠스틱이든 확실히 한 단계씩 위네요. 그죠? 어, 네, 좋아요. 그냥 할로우 기타 치는 것 같은 느낌 나요. 네, 그런 소리 나요. 자, 그러면 톤 잡아가지고 따뜻한 느낌의 세미 할로우 사운드 클린 들어보겠습니다. 네, 4단입니다. 네. 어때요? 좋아요. 훨씬 더 의미 있는 사운드들이 많네요. 일렉치는 황명음을 보는 재미와 함께 이런 이게 얘는 진짜 확실하게 보여요. 다 돼요. 어, 다 되는 게 걔보다 나아요. 아 그럼요. 커스텀 확실히 좋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조청 에디션보다 확실히 한 단계 위라는 거를 여실히 모든 톤에서 밝혀주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네. 똑같이 이제 약간 재즈틱한 할로바디 소리를 좀 들려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서 퐁아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퐁아베베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정은 밴드 완전체 멤버가 다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노래 들어보실래요? 네, 노래 들어보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거기서 좋습니다. 목소리만 찬조 출연해 주세요. 네, 정말 뜬금포다 라이브 이거. 목소리 찬조 출연입니다. 뭐야 얼굴과 천사 같은 미소, 스트로베리 향으로 날 사로잡는 그. 땡큐. 네, 좋습니다. 우리 사실 여기서 시연을 들으면은 항상 민경 씨 목소리가 빠져 있는 정은 밴드의 흠 밴드만 듣잖아요. 그렇죠. 네. 어, 네. 그래서 아, 그 없어도 돼요. 우리는 우리는 이게 있는데. 어, 계속 얘기해. 거기 계속 녹음 될 거야. 말하면 돼. 그렇습니다. 자, 목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민경 씨.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만 찬조 출연하신 기분이었대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도 하고 나왔는데 굳이 목소리만 출연시키시는 이유가 있는지 굉장히 섭섭해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네.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버즈비 TV에 우리 어쿠스틱 타임즈에 맨날 정원 밴드 노래를 하는데 민경 씨의 보컬을 얹어갖고 시연을 들려드린다는 이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도 종종 찾아오시면 저희가 또 민경 씨 목소리 얹어서 들려드리는 정원 밴드 완전체 시연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경 씨 찬조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T5Z 커스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저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방금. 네, 이 사운드 자체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딱 한 가지 일렉 앰프에 꼽았을 때 어쿠스틱 사운드는 진짜 그런 약간 못 미치는이 조금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번 픽업을 쓸 수가 없어서 4번까지 했을 때 4번이 더 그 어쿠스틱 같은 맞아요. 느낌이 네네네.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줄평을 이럴 거면 4개만 만들지 그랬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사실 AR에다 꽂았을 땐 좋았잖아요. 또 그러면 나머지 4개 못 쓰죠. 아, 그건 그렇죠. 네. 아, 이게 또 약간 그러네요. 뭐 네. 약간의 뭐 양날의 검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좋았어요. 모든 과목을 잘하는데 1등 과목이 없다. 평균 점수는 높거나 1등 과목이 없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평균 점수도 높고 1등 과목도 정말 많은 그래서 한주평 내신 괴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전 과목 1등을 계속하고 있는 느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안 나오는데 오늘 좀 좋았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뭐 잘하는 거 많아갖고 뭐 나중에 뭐해 먹고 살래? 나보고 한 말이야? 오히려 잘하는 거 많으면 고리가 더 힘들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본인한테 보수적인 본인한테 한 얘기인 거 같아요. 네, 네 기타도 뭔... 잘 치고 건반도 잘 치고 얼굴 못... 아니 네. 어쨌든 그 중간에 얼굴 자꾸 깨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네, 자꾸 껴놔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평균 점수도 높고 그리고 과목 1등도 많은 정말 맞아요. 괴물 같은 스펙을 가진 기타 T5Z 커스텀 모델 같이 보셨고요. 어쿠스틱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면 활용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47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 고민돼. 고민이 엄청 고민돼. 저 손가락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0입니다. 둘 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0.5씩 올랐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 악기를 리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건 그냥 좋기 때문에 맞아요. 사운드 자체가 대놓고 티나게 좋기 때문에 점수를 더 안 줄래요? 안 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T5Z 커스텀의 활용도와 이 기타를 구매할지 말지는 정말 유저들에게 완전히 저희가 넘겨야 될 만큼 맞아요. 타겟팅을 못해드리겠는 진짜 맞아요. 어려운 기타인데 그래도 확실하게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어디에 써도 아쉽지 않을 만큼 다 잘 빠졌다.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의 기타에서 뽑아내야 하는가 그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거는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조합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T5Z 커스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